여덟 번째 주제는 quadratic inequality에 관한 것입니다. inequality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어떤 quadratic equation에서 equal 기호 대신에 이렇게 부등호가 들어간 형태죠. 우리 quadratic equation에서는 이렇게 이 식을 만족하는 x값을 이렇게 구할 수 있었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것이 맞을까요? 그래서 물음표가 붙어 있습니다. 이러한 폴리노미얼을 이러한 모노미얼로 바꿨을 때 이 식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나요? 이게 A라고 보고 이걸 B라고 본다면 AB가 0보다 큰 경우는 A와 B가 모두 0보다 크거나 혹은 A와 B가 모두 0보다 작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0보다 크다고 한다면 X는 이렇게 되어야 되고 0보다 작아야 한다고 한다면 X는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 AND로 연결되어 있다는데 주의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거죠. X가 4보다 크거나 크고 또한 X가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는 것이고 또는 X가 4보다 적고 또한 마이너스 1보다 적어야 되므로 이 중에서 이것은 어떤 의미죠?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X는 4보다 작은 거죠. 이 두 가지 식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식을 참으로 만드는 것은 이 두 개의 합집합입니다. 여기서는 AND로 연결되지만 이 전체로서는 OR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또한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건 합집합이고 여기서는 교집합이죠. 4와 마이너스 1을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하게 되면 마이너스 1과 4 전체 인티저가 3개의 그룹으로 나눠지게 되죠. 첫째 이 부분, 둘째 이 부분, 셋째 이 부분입니다. 이 중에서 각 그룹에서 임의 수 하나를 뽑아서 식에 넣어보면 이렇게 마이너스 3을 골랐고 1을 고르고 그리고 6을 골라서 넣어봤을 때는 보다시피 이 경우와 이 경우에는 참이지만 여기서는 거짓이 되죠. 따라서 이 식이 우리가 찾아낸 솔루션이 맞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quadratic inequality에 관련된 문제를 푸는 순서는 첫째는 이렇게 모노미얼한 폼으로 바꿔주는 것이고 그죠? 두 번째, 이것이 0보다 큰 경우, 그죠? 0보다 큰 경우에는 A와 B 둘 다 0보다 크거나 A와 B 둘 다 0보다 작은 경우죠. 이렇게 A라고 하면은 헷갈릴 수가 있겠군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첫 번째 팩터와 두 번째 팩터 X-B, 그죠? 첫 번째 팩터인 X-A와 두 번째 팩터인 X-B가 둘 다 0보다 크거나 둘 다 0보다 적어야 됩니다. 또한 이것이 0보다 작다고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 경우는 어느 하나는 0보다 크고 하나는 0보다 작아야 됩니다. 만약에 X-A가 0보다 크면 X-B는 0보다 작고 X-B가 0보다 크다면 X-A는 0보다 작아야 됩니다. 쿼드라틱 이니퀄리티를 찾는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어떤 크레스판딩한 이퀄리티 이퀘이션을 만족시키는 루트라고 하는 솔루션을 말하는 거죠. 그 솔루션을 찾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을 둘 혹은 셋 이상의 인터벌로
인티즈 그룹을 나누는 거죠. 넘버 라인을. 그런 다음에 각 인터벌에서 어떤 숫자를 취해서 그것이 인이퀄리티 포뮬러를 만족하는지를 테스트 해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예제를 보고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 두 번째 예제인데 두 번째 예제를 보기 전에 첫 번째 example를 먼저 첫 예제부터 보겠습니다. 첫 예제는 procedure 1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니라 이 방식으로 inequality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단 말이죠. 첫 번째 방법으로서 해결해 보자면 일단 이것을 세 개의 텀으로 구성되어 있는 폴리노미얼을 하나의 모노미얼로 바꿔주고 그런 다음에 우리 앞서 공부했던 것처럼 이게 0보다 작다 그러면은 둘 다 아니죠. 둘 중에 어느 하나만 0보다 작아야 되죠. 그죠? 이 경우이거나 이 경우이거나 x가 5보다 크고 또한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런 수는 없잖아요. 엔드로 연결되어 있는 점에 주의해야 됩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되죠? 5보다 작고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건 가능하죠. 따라서 솔루션 셋은 이렇게 됩니다. 즉 x값이 마이너스 3보다 크고 5보다 작을 때 이 식은 inequality라고 하는 포뮬러를 만족한다는 거죠. 샘플로 뽑아서 테스트해보면 그렇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프로시저를 적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이 방식입니다. 크레스판딩 이퀄리티 식의 루트를 먼저 찾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이러한 인이퀄리티 식을 이게 이퀄리티 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등호를 이퀄 기로 바꿔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 식을 만족하는 이 식을 참으로 만드는 x값을 찾습니다.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4죠. 이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4를 넘버 라인에 표시를 합니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두 번째 프로시저죠. 이것을 넘버 라인에 표시를 해서 둘 이상의 인터벌로 구분하고 그 인터벌 내에서 각각의 그룹에서 각각의 인터벌에서 어떤 숫자를 뽑아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지금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4를 넘버 라인에 표시하게 되면 마이너스 2 이하의 하나의 인터벌,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4 사이의 인터벌, 마이너스 4보다 작은 것이 인터벌. 그렇게 되겠죠? 다시 지정해야겠습니다. 마이너스 2보다 큰 인티저로 구성된 인터벌 하나와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4 사이의 인터벌, 그리고 마이너스 4보다 작은 인티저로 구성된 하나의 인터벌.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될 겁니다. 그 각각의 인터벌에서 하나의 어떤 숫자를 뽑아서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테스트 해보면, 아하, 어떤 인터벌에 속하는 것이 이 등호로 만족하겠구나. 이 inequality 포뮬러를 만족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 마이너스 5보다, 마이너스 4보다 작은 경우.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4 사이죠. 그건 안 되고, 제로는 마이너스 2보다 큰 경우. 그죠? 이 두 경우에, 여기 있는 inequality 식이 만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 있는 값,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2 사이에 있는 값은 만족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따라서 이와 같이 해법을 우리가 도출할 수가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 그러하단 말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런 식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방법으로 해법을 찾지는 않고 대개 이제 procedure 1의 방법을 쓰게 됩니다. 이 방법을 쓰지 이 방법을 쓰는 경우는 드물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론적 지식을 배경으로 해서 exercise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